그 진실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못다한 야구를 좀 더 즐기고 싶고 은퇴할 때까지가 아직 이제는 저도 얼마 안 남았던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 자 그럼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마디 들어볼게요. 자 도천사. 예. 일단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이란 나이에 혈혈단신 혼자 미국이란 나라로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야구 아닌 다른 걸 해도 이 사람은 크게 성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지금 저 세상에 와버렸기 때문에 채 피지도 못한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긴 시간 미국에서 온갖 수모를 다 감내하고 부상을 이겨내고 수술을 견뎌내며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유대를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구라 대학님, 이 친구 유대를 보내면 아니 아니 아니지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했습니다. 근데 온갖 부상으로 자신의 몸을 소리해 부모님을 어머님을 애타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임나 대학님 저와 함께 이 친구와 한 생각에서 천년만년 그냥 저 야구 배우려 합니다 여기서. 아 그래? 예, 예. 오호. 아 그 어느 때부터 고민이 많이 되네. 자 그럼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 아 정말 19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 힘들 루키 싱글 뭐 해서 더블 트리플 해서 메이저리그에서 또 사실은 또 부상도 많이 당하고 이러면서 그 역경을 이겨낸 거는 정말 사실은 뭐 성적으로 나는 이게 사실 표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사실 성적 이상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야구 선수로서 이제 야구를 즐긴다고 하니 네, 한번 믿고 그동안은 즐기는 야구가 아니었어. 맞아요. 본인은 말은 즐긴다고 하는데 즐기는 게 전혀 아니었거든. 진짜 이제야말로 즐기는 야구를 해서 인간 최지만이 되길 바라면서 최지만 환생을 허하노라. 환생을 허하노라. 예! 아하. 예스! 오케이! 수고 안 했습니다. 수고 안 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앉아, 데뷔를 안 되니까. 안 받아주네. 한번 해줘요, 한번 해줘.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기는 야구! If you're afraid of falling, then don't look down. But we took the step, but we took the leap. And we'll take what comes. Take what comes. Feel the